스페이지용법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명사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동명사라는 것은 준동사인데 준동사 중에 명사로만 쓰인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동명사 중에서 이제 동명사에서 부정사와 동명사의 비교. 부정사는 주관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명사는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사는 일시적입니다. temporary예요. 그런데 동명사는 좀 지속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은 부정사는 미래지향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과거지향입니다. 과거지향.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나 문법을 풀거나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예를 든다면 뭐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다 똑같이 후가시라는 동사를 쓰고 예. 하나는 부정사가 왔고요. 하나는 동명사가 왔어요. 뜻이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첫 번째 문장은 편지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습니다. 그녀가 보내야 될 거를 까먹은 거예요. 미래지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요.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보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기서 지난번에는 왜 우리 동사 중에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 예를 들어서, mind ing, ing 붙여서 외우라고 그랬죠? mind ing, enjoy ing, give up ing, finish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안 했었나요? finish ing,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반대로 투부정서만을 취하는 동사 있다 그랬죠. 투부정서만을 취하는 동사 예를 들어서 wish to, hope to, 그 다음에 choose to, 그 다음에 decide 같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막 나오듯이 이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뭐 10개 이렇게 외워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자기 실력으로 한 서너 개가 금방 튀어나올 수 있도록 mind ing, enjoy ing, give up ing, finish ing, 그다음에 wish to, hope to, choose to, decide to 입에 이렇게 딱 붙어 있게끔 해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지금 이걸 내꺼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렇게 for가처럼 to 부정사도 취하고 동명사도 이렇게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럴 때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 오늘 강의의 주점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동사들 중에는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 그거가 초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네.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를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전치사 for를 넣어서 말이 되면 뭐겠어요? 전치사를 넣어서 말이 된다는 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gerund예요. 말이 안 되면 그건 현재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which is를 넣어서 반대로 말이 되면 예, 말이 되면 그것은 현재분사고요. 말이 안 되면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하느냐고요? 자, 현재 분사도 ing죠.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도 동사 원형의 ing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겨서 그래요. 자, 그 예문으로 지금 a sleeping baby가 나왔어요. a sleeping bag. 그다음에 a sleeping baby. 둘 다 sleeping 들어갔는데 어떤 게 동명사고 어떤 게 분사냐 이거죠. 그러면 전체 for를 넣어서 한번 말을 해 볼게요. a bag
for sleeping. 잠을 자기 위한 가방, 침낭.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gerund예요. 그런데 밑에 거는 a baby for sleeping. 무슨 얘기예요? 잠자기 위한 아이, 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만 자는 애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participle이에요. 현재 분사, present participle이죠. 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걸 which is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답이 끝냈지만 또 which is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for 대신에 여기다가 which is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a bag which is sleeping, 잠자고 있는 가방. 아, 무슨 뭐 의인법, 무슨 동화에 나오는 얘기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좀 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럼 당연히 똑같은 동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 baby which is, 또는 that is sleeping, 말이 되죠. 잠자고 있는 아이. 예, 그래서 말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participle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관용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동명사 관용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모든, 지금 이건 사실은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문법적인 것보다는, 문법적인 거는 여기 있는 모든 ing가 동명사라는 걸,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라는 걸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그렇게 낼 테니까. 그 다음 또 그것만 알면 되겠고, 이게 동명사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 당연히 수고니까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고 나서는 다른 표현으로 같이, 지금 제가 다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문장 전원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자,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에서 지금 뭐 어떤 용법으로 쓰였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는, 그걸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요? 동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치사와 같이, 이렇게 전치사와 같이 쓰인 게 많아요. 예,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on ing 전치사죠. go는 on 전치사 나왔죠. 요거는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은 주의하셔야 되고, 3번은 왜 되겠죠. bbg ing는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다. 4번도 왜 되겠죠. 전치사가 없어요. 아, 사실은 있습니다. worth가 찾아보면, 사전에 보면 worth가 전치사로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5번도 중요하죠. 그렇죠? It is no ing. 예, 여기도 전치사가 없어요. 다음 there is no ing. 여기도 전치사가 없어요. cannot help ing. 이것도 전치사가 없는데, 요거는 동사의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이것도 뺍시다. 다음에 it goes without saying ing. 자, without이 전치사죠. 예. feel like ing, like도 전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 make a point of ing 됐고요. be on the point of ing.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꼭 외워야 될 거, 그러니까 좀 헷갈릴만한 거는 여기서 네 개 정도, 그렇죠? 예. bbg ing, bvorth ing. 사실은 worth도 이게 전치사로 쓰인다는 걸 안 아시는 분은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겠죠. So it is no ing, 그다음에 there is no ing, 세 가지만 되고요. 예, 그건 이제 문법 풀이의 실력을 쌓기 위한 얘기였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해석을 할 줄은 알고, 그다음 비슷한 뜻이 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ing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the moment, 뭐뭐 하는 순간에, no sooner than, 이거 나중에 이제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다 뭐뭐 하자마자, 막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bbg-ing, worst 뺍시다. it is no ing, there is no ing. 그 세 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전치사가 있습니다.
해석만 지금 다시 해보면 1번은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go on ing는 계속 몸을 한다 keep on ing be busy ing는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be worth ing 또는 이거는 be worthwhile to 동사 원형이 되는데 to 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it is no use ing 또는 사실은 여기가 use가 있는데요 it is no use ing 또는 it is no use ing it is no good ing 자, 그래서 뭐뭐 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no ing는 cannot 할 수 없다 so it is impossible to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cannot help ing는 cannot but 원형 또는 그건 원래 choose나 help가 이 안에 있었어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cannot but 그때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알아주세요 to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법 문제 잘 나옵니다 여기는 원형이 와요 그런데 그걸 또 have no choice but으로 바꾸면 이때는 to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t goes I cannot help ing have no choice but to cannot but 원형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t goes without saying that은 needless to say that not to mention of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뜻이고요 feel like ing feel inclined to는 뭐뭐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ake a point of ing make it a rule to는 뭐뭐를 규칙으로 하다 규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 on the point of ing point 대신에 brink brink가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 at지란 뜻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be on the point of ing be on the brink of ing be on the edge of ing 그거는 to 부정사로 be about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on ing에 대한 걸 한번 On hearing the news, he had it home 이란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On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자마자 He had it home 자, 이런 이 예문을 가진 모든 활용은 언젠가 이 활용적인 문법의 이 골격 얘기가 아니라 이제 활용 문제가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할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다른 강의, 이런 종류의 강의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은 이런 예문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as soon as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럼 여기서 지금 단문에서 복문으로 가는 거죠. 단문에서 복문으로 단문에서 복문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접속사예요. 그러면은 얘가 동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지금 주어가 없다는 건 뭐야? his가 원래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공통으로 생략된 거예요. 그럼 아, his였겠구나 하고 주어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hearing을 동명사를 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단순형이죠. 완료형인 having heard가 아니란 말이에요. having heard는 완료형, hearing은 단순형. 단순형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형이라는 거는 얘하고 시제가 같다. 그러면 뭐겠어요? heard가 되겠죠. So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he had it home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아까 the moment도 있었죠. the moment, 뭐뭐 하는 순간. 네, 여기 다음에는 대시 있어도 되고 또는 when으로 해도 되죠. 없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he heard the news는 똑같고요. 네, 그대로 얘가 이대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No sooner than이 있었나요? 봅시다. 그럼 no sooner로 시작을 해요. No sooner가 오면요. 부정어가 오면은 주어동사를 도치시켜야 되고 no sooner는 완료형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no sooner의 특징이에요. 예, 이거는 여기에 무슨 시제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이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료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보다 주절의 시제보다 빨라요.
그러면 도치가 돼야 되니까 had, he가 돼야 되고 heard the news. 그래서 과거 완료가 돼요. heard the news.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He had it home. 저 no sooner had he heard the news. 여기서 다시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no가 와서 부정어가 보통 문장 시작이 되면 주어와 동사를 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he had heard가 아니라 had he heard the new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hardly. Hardly before, seldom before 하면은 before 대신에 well을 써도 되고요. 그러면은 he 역시 이것도 완료를 씁니다. had hardly heard the news. 여기는 before 또는 when.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아, 잘 해석을 해보면 그가 그 집으로 돌아 향하기 바로 전에 또는 향할 때 거의 그 소식을 거의 안 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듣는 양만 듣는 둥 마는 둥 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hardly를 먼저 앞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hardly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가 돼요. hardly, scarcely, seldom 이런 말들은 다 부정어예요. So had he heard the news.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한 그 페이지까지는 됐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요. 여기도 지금 계속 동명사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계속 따져봅시다. 어버브는 전체적으로 봐서 ing가 있으니까 그것 괜찮고요. far from ing, above ing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할 사람이 아니다. 뭐 그거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비슷한 말이 no better than, no better than이 있어요. far from ing는 never죠, never. 결코 뭐뭐가 아니다. 뭐 not in the list라든지 뭐 더 많은데 예. in no way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never, never와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들 나중에 수고로 다 외우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문법적인 거는 전치사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문법적인 사항 마찬가지로 without, 예. 예. when, always, with, whenever. 예. 그 다음에 with a view to 이것도 역시 전치사 to 다음에 ing 있으니까 look forward to 전치사 to 다음에 ing. 아, 얘네들은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ing가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분사와 헷갈릴 이유는 없어요. 이게 지금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how about 전치사죠. about ing죠.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what do you say to ing? 또는 how about 이거는 what do you think about ing? 그런데 how do you think about은 안 한다. 그거가 하나 하신.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다시 how about, what about 원래는 what do you think about에서 온 말이에요. what do you think about을 줄여서 what about이 됐어요. 근데 what about을 쓰다 보니까 how about까지는 써요. 거꾸로 what do you think about에서 왔으니까 how about도 how do you think about으로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 물론 구어체에서는 씁니다. 네, 구어체에서는 그냥 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문법적인 거 안 따지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었으면 됐거든요.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ent 시간이 나오고 뭐뭐 ing는 이거는 많이 이렇게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요. 또 헷갈릴 이유는 없죠. 분사랑 헷갈릴 이유는 없고요. 뭐뭐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다,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in ing 역시 전치사 다음에 ing 와서
그 분사와 헷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느라고 힘들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trouble ing, have trouble ing. 예. 여기는 전치사 in이 안 들어가요. 예. have trouble ing.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keep from ing, prevent from ing. 문법적으로 이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는 없고요. 뭐뭐를 하지 못하도록 하다, 뭐뭐 하지 않게 하다. 그런 얘기죠.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be used to, get used to. 이거는 발음도 조심해야 돼요. use to로 발음 안 하고 이 터, 터, 이 샤라고 그러죠. 샤. 그러니까 be used to, get used to. So, used to, used to. be used to, I used to, I used to. I'm used to, I'm used to 이렇게 하지. I'm used to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I used to go there. 그러면 그때는 과거의 습관이에요. 나 거기 가곤 했어. 그럼 I used to go there. to가 잘 들려요. 근데 I'm used to getting this way. I'm doing this way. 나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 그럴 때는 I'm used to 이렇게 to가 안 들리게 약하게 발음한다라는 거. 여기서 그 뜻으로 쓰인 거고요. 역시 이때는 to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아까 지금 used to 과거의 습관일 때는 동사 원형으로 썼죠. I used to go there. I used to play tennis with him. 이럴 때는 playing 아니고 going 아니고 go play 이렇게 원형이 왔다. 아, to 부정사 왔단 말이에요. 네, 그거 구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그건 다른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be accustomed to 여기서도 to가 전치사라는 겁니다. 동사 R이 안 오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뜻은 뭐뭐 하는 것이 익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when always 하나 정도만 가지고 좀 예문을 또 더 하고 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When he comes, when he comes, he always brings some gifts. 그가 올 때는 언제나 선물을 들고 온다. 이거는 whenever도 바꿀 수 있어요. 얘가 whenever가 되면 always 안 써도 됩니다. 그럼 whenever he comes, he brings some gifts가 됩니다. 이거를 14번에 지금 never without, not without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다른 것도 좀 해야 되겠지만 예, 그거가 좀 공부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so, he never comes without bringing some gifts. 그래서 never without에 대한 표현 공부해봤고요. 나머지 표현들은 다 수고로 일단 뜻을 외워두셨다가 언제 한번 문장 전원만 쫙 다루는 그런 예문, 예문의 활용이라고 그럴까요? 동명사를 가지고 예문 활용, 부정사를 가지고 예문 활용 그런 때 한번 전반적으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동명사 마지막 시간으로 동명사의 이제 부정사의 구별법. 그러니까 동명사는 객관적인 거, 그 다음에 좀 지속적인 거, 중요한 거는 과거지향. 그 다음에 부정사는 좀 주관적이고 일시적이며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이다. 그래서 동명사, 부정사의 차이를 공부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구별법으로 전치사 for를 넣어서 말이 되면 동명사, 말이 안 되면 현재 분사입니다. 반대로 which is나 that is를 넣어서 말이 되면 현재 분사고 말이 안 되면 동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관용 표현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문법적으로 이게 ing가 동명사를 쓰였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전치사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당연히 동명사죠. 그러니까 동명사가 없는 것들을 외워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치사 중에서는 이렇게 투가 있는 것들은 예, 그게 부정사 투가 아니고 전치사 투로서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전치사의 투로서 ing가 온다라는 거 used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시험이 잘 나옵니다. question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